충북 지역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요한 게 국립치과대 신설인데요. 충북대학교와 충북도가 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수건인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치과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한 충북도. 최소한 108명 이상을 늘려야겠다는 것과 치과대학이 지금 없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는 것과. 충북대 역시 치과대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학은 조만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해 설립 시기와 정원,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북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체 용역에만 1년가량 시간이 걸리고 각종 절차와 정부의 치대 설립 승인 여부를 고려하면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과 치과대 신설보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에 무게를 둔 정부 방침도 극복해야 합니다. 충북도와 대학은 도내 치과대가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근거로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4~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TF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랑 그다음에 도랑 그다음에 정치권이랑 시민단체랑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치과대 신설의 시동을 건 충북도와 충북대. 지역 의료 인력 유출과 공백 해결의 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